Hi everyone, 반갑습니다. 저는 토비토익 강사 윤은섭입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과 2012년 강추, 예, 중요한 단어 20개를 함께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토익은요, 시험 영어죠. 자, 중요한 단어부터 우리가 먼저 우선 공부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죠? 자, 우선순위 영어, 우선순위 단어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어휘 중요합니다. 그죠? 자, 어휘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 문장 구조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힘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더 해보고요. 오늘은 단어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윤은섭의 토비토익. 네, 윤은섭의 토비토익. 야,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그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초를 탄탄히 잡아드리는 아주 좋은 수업이에요. 네. 자, 기초가 탄탄히 잡혔다면 여러분 그 길은요, 훨씬 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윤은섭의 토비토익 학생들은요, 처음에 기초를 배우러 왔다가 두 달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600점, 700점까지도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초 탄탄, 지름길, 예,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부분 궁금하시면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단어부터 가볼게요. 자, 넘버 원 볼까요? 자, dedicated, dedicated. 헌신하는, 전념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밑에 동사가 있네요. dedicate, dedicate. 바치다, 전념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형용사형. dedicated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 dedicated 다음에 사물. 사람, 사물을 다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자, 헌신하는 또는 전용해 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사람 앞에 우리 ing 쓸 것 같아요. 꼭 사물에 이들을 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는 형용사. 사람의 헌신하는 사물의 전용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dedicated worker. A dedicated worker. 헌신하는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A dedicated wife. 헌신하는 주부. 어떤 주부요? 네, 전업주부라는 뜻이죠. 자, 밑에 보면요. dedicated server. dedicated server. 전용 서버. dedicated network. 전용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용. 뭐죠? 일종의 헌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 사물 다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빈출수거 중요합니다. Be dedicated to, be dedicated to. 자, 요 자리에 블랭크를 넣고요. 여기 ing를 쓸까, ed를 쓸까 묻는 우리 질문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ing 쓸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ed, 우리 pp형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dedicate는요, 타동사, 즉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바로 데려와야 된다는 동사. 그죠? 뒤에 목적어 없죠? 명사 없습니다. to 전치사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 ing 안 쓴다는 얘기. 능동이 아니라 pp 쓴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ed 쓴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빈칠 동의어 볼까요? devoted, devoted.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신하는 뭐 이런 뜻이고 committed, committed. enthusiastic,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devoted도 마찬가지고 committed도 마찬가지고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요 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요. 자, to 뒤에는요, 우리 동사원형이 올 것 같죠? 아니고요. 뒤에 우리 ing 써야 돼요. 그죠? So,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명사형 올라가 볼까요? 자, dedication,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dedication, 헌신. 예, 이 헌신 명사형도 많이 나오는 네, 빈출어이기 때문에 함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permit, 이제 permit. 여러분, permit 하면 어떤 뜻이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동사형 유명하죠? 허락하다, 허가하다. 예,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permit은요, 명사형 허가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2012년 1월 정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허가증 명사인데요. 이 허가증과 누구? 이 permission 허가와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허가증은요, 가산 명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a permit 가능해요. permit, s 가능합니다. 단복수 쓸 수 있어요. 근데 permission은 불가산 명사. a permission 안 됩니다. 그리고 permissions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산명사 permit 그리고 불가산명사 permission 요것을 구별해서 조금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밑에 있죠? A permit 돼요. A permission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permit 됩니다. permit 요거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any driver should obtain a parking to use the designated parking lot. 자, 블랭크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를 묻고 있어요. 그죠? 자, 단서는 요 어관사. 자, 어관사 뒤는 누구 자리? 품사, 명사 자리. 그렇다면 요 뒤는 먼저, 아, 요건 아니야. 옆으로 좀 가 있어. 자, 요 좀 제껴주고요. 자, 누구와의 누구의 싸움? permit과 permission의 싸움. 그죠? 둘 다 명사. 근데 여기서 어, 가산명사. 그죠? 가산명사 쓸 수 있는 건 누구요? 허가증. 정답은 몇 번? A번. 자, 1월의 정토에는요, 요게 나왔었어요. A building permit. A building permit. 요 permit 자리에 괄호를 치고 요거에 뭐 들어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요걸 조금 기억합시다.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purchase. purchase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구입 또는 구입품. 또 구입하다, 사다. 아, 인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먼저 명사부터 살펴보면요. 자, purchase가 구입이라는 뜻일 때는 이거는 구입하는 것, 아니, 구입하는 행위. 그죠? 행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구입품을 나타낼 때는 물건. 그죠? 하나는 가산명사, 하나는 불가산명사. 자, 어떤 게 불가산명사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행위, 이건 셀 수 없죠. 그래서 구입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로 가져야 돼요. 어, 안 돼요. S도 안 됩니다. 근데 구입품은요, 한 개의 구입품, a purchase 가지고요. 두 개야, to purchases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입은 불가산, 구입품, 가산 명사. 이걸 나눠서 조금 익혀두시고요. 네, 자, 빈출 표현에 우리 동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Make a purchase, 뭐라고 돼 있어요? 구입하다. 구입하다. 아니 도대체 purchase도 구입하다인데 왜 make a purchase도 구입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유가 있어요. purchase는요, 타동사. 타동사 뭐? 뒤에 목적어 써야 돼요, 명사. 근데 나는 난 목적어 뭘 샀는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구입해, 산다라는, 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목적어 안 쓰고 어떻게? make a purchase, make a purchase 이것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make a purchase는 또 어디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LC, 듣기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8번에서 뭐 물건을 이렇게 구입해, 구입하는 사진에 어, 얘 뭐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자, she is making a purchase, 구입해, 구입하는 중이야,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make a purchase는 LC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make a purchase. 네. 자, 그 다음에, 자, 인수하다 볼까요? 자, 요 인수하다는요, 여러분, 왜 인수하다로 뜻으로 바뀌느냐? 자, 8.7에서요, 회사 합병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회사 합병 부분에 우리가 purchase 하다, 회사를 purchase 하다, 요런 표현을 써줘요. 자, 그때 우리는 이게 무슨 뜻? 네, 인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회사를 인수하다. 동의어. 그래서 중요합니다. acquire, acquire 이것도 인수하다. 실제로 이거 뭐 어떤 뜻으로 많이 써요? 우리 얻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회사 합병에 들어가서는 이게 인수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같이 기억합시다. purchase, acquire, 인수하다. 자, 밑에 빈출 표현 볼게요. The proof of purchase, the proof of purchase. 자, 구매의 증거란 얘기예요. proof가 증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걸 이야기할 때 the proof of purchase. 구매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밑에 뭐예요? The purchase of new equipment. 자 오브 전치사. 자 new equipment 새로운 장비의 purchase 구매 이렇게 써요. 자 purchase는요 특히 요 오브 전치사 요걸 저 써가지고 우리가 뭐뭐의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purchase of, purchase of, purchase of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또 훨씬 좋겠죠. 자, purchaser, 뭐예요? 구매한 사람, purchasing, 구매하는 것, 구매 행위, 예? 그런 뜻이라는 거. 예, 이건 아까 전에 구입품에서 얘기한 거고요. 예, 다음 단어 한번 살펴봅시다. 자, indicate, indicate, 가리키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명사 보니까 indication, indication, 표시 징후, 그죠? indication, 그죠? 표시 징후. 자, 밑에 또 있네요. 명사 indicator, indicator, or. 자, 요거는요, 표시하는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indicator. 근데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표준 척도 이런 뜻이에요. 자, indicator 표준 척도. indicator 표준 척도.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야, 경제 척도야, 경제 지표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economic indicator. economic indicator. 경기 지표야. 그러면요. 앞에 비즈니스를 넣어주면 돼요. 비즈니스 인디케이터, 비즈니스 인디케이터, 그죠? 주요 지표, 키 인디케이터, 키 인디케이터.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니까요. 자, 뒤에
economic indicator 같이 외워주면 좋겠죠? business indicator, key indicator 이렇게 지표. 자, 형용사형 indicative, indicative 나타내는, 암시하는 indicative, T-I-V-E 형용사형이죠? 그죠? I-V-E 자, 요것을요 빈출 표현해 보니까 자, 어떻게 썼어요? be 동사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형용사에 비동사 붙였어요. 동사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인데 be indicative 다음에 전치사 of를 같이 씁니다. be indicative of 무엇무엇을 나타내다. be indicative 전치사 of까지 기억을 해서 be indicative of 무엇무엇을 나타내다. 이 of 전치사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기가 쉽냐면 indicate 다음에 아 of 전치사를 같이 쓸 것 같아요. 동사 뒤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indicate는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를 바로 써줘야 돼요. 이 be indicate of하고 따로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indicate는 명사. indicate of 명사. 이렇게. 그래서 다시요. indicate 명사. be indicate of 명사. 이렇게. 따로 우리 구별을 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출되었던 표현 좀 살펴봅시다. indicate wage increases. wage increases. 임금 증가를 indicate. 보여주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표현이고요. 자, 특이사항은요. indicate는 이렇게 대절과 같이 많이 써요. indicate that, indicate tha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that이야 누가 뭐뭐뭐뭐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누가 주어가 동사까지 합쳐서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이렇게. 자, 예문을 볼게요. The red light indicates that the batteries are low. 자, 빨간불은 가리켜 뭐를? 데디아를. 어? The battery가 are low. 낮다라는 것을 indicate. 가리키고 있어. 나타내고 있어. 이런 표현. 그래서 indicate 다음에 that 같이 쓴다라는 거 좀 네, 눈여겨보시고요. 네.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proposal. 자, 제안, 계획, 명사입니다. 자, AL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보통 AL 들어가면 형용사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AL, 이거 명사형이에요. 여기서 proposal은 명사로 쓰인 거고요. 동사가 propose,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propose, 제안하다. 자, AL 써가지고 우리 명사 만드는 게 또 생각나죠? 얘도 중요하죠. approve. All, O-V-E. 자, 승인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얘가 approval. 얘도 이게 명사예요. approval, 승인.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proposition, 제안 제의네요. 요 proposal도 명사인데 proposition, 이것도 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proposal은요. 자, 신청의 의미가 조금 강해요. 자, 신청의 의미가 좀 강하고 그리고 뭐예요? 전반적이고 조금 일반적인 그런 신청의 의미로 많이 쓰고요. 자, proposition은 사업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죠? 물론 비즈니스 프로포절 쓸 수 있어요. 그죠?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결혼 신청한다 할 때 프로포지션 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사업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혼 신청에는 프로포지션 안 되고 프로포절 써야 된다라는 거.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프로포절 제안자고요. 자, 빈출 표현은요. 프로포절 for 명사. proposal for 명사. 자, the proposal for a new plan 뭐에 대한 제안? 새로운 계획에 대한 proposal, 제안 이렇게 썼죠? 자, proposal은요, 뒤에 뭐뭐에 대한 제안, 뭐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치사 for, 전치사 for 같이 써준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봅시다. 네, 다음은요, anticipate,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anticipate, 저 예상하다, 기대하다. 자, 명사 좀, 명사 볼까요? anticipation, anticipation, 예상, 기대. 자, 명사형. 자, anticipated, anticipated, 기대하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특히 뭐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anticipated movie. 그러면 뭐 기대하던 영화, anticipated pleasure, 기쁨. 이런 뜻이죠. 기대하던 기쁨. 이렇게 anticipated movie, anticipated pleasure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nticipant 이것도 형용사인데 이거는 조금 예상하는 또는 앞을 내다보는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쓰여요. 예상하는 앞을 내다보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거 조금 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형용사예요. 둘이. 자, 빈출 표현 봅시다. be anticipated to, be anticipated to 이렇게 be to 사이에 pp형이 들어가면서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렇게 쓰여요. 자, 빈출 동의어는요. be expected to,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빈출 우리 동의어 좀 기억합시다.
기출 표현. 자, 나왔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Anticipate increases revenue. Anticipate increased revenue. 자, increased revenue. 증대된 이렇게 revenue를 뭐예요? 기대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증대된 매출을 기대한다라는 건 매출 증대를 뭐예요? 기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다음 단어요. 자, participate. 참여하다. participate. 참여하다. 자, 밑에 요거부터 볼게요. 맨 밑에. 자, participate in. 야, 너무 중요하죠. 자, participate는요. 요거는 명사가 올 때는 바로 뒤에 명사가 못 와요. 전치사 in이라는 아이를 항상 데리고 옵니다. participate in. 항상 데리고 와요. 자, 명사를 발음 못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까지 participate in. 네, 따라해볼까요? 자, participate in.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참가하다, 참석하다라는 동사가 또 마구 떠올라요. 좀 많이 알거든요, 우리가. 그죠? 뭐죠? attend라는 동사가 떠오르죠. 그죠? 자, attend는요. 여기 CF 옆에 있죠. 이거 뭐예요? 뒤에 명사가 바로 와야 된다. 얘는 무슨 동사란 얘기? 타동사란 얘기. 자동사 아니고. 그래서 participating과 attend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사 바로 와. attend는 명사 바로 오고 participate는 뒤에 전치사 붙이고 명사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participate in attend 중요해요. 자, 명사로 보니까 지금 참여라는 뜻과 참가자, 참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는 사람이네요. 그죠? 요건 사물, 요건 사람. 자, participation은 참여. participant 이건 참가자, 참여자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명사 이렇게 블랭크 명사 자리에 명사 자리 블랭크를 치고 아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ABCD 나오면서 아 여기 있잖아. 명사 쓰는 자리라는 건 다 분명히 알려줘요. 관사를 가지고 뭐 더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면서 명사 자리야. 근데 여기 사람 쓸래? 사물 쓸래? 그런 거를 물을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을 쓰는 묻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여기 사람과 관련된 뭐 어떤 그 형용사들을 많이 넣어줘요. 뭐 qualified라든가 motivated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고 이거 뭐 쓸래?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참가자, 참여자, 사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과 사물 어떤 형태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participant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아셔야 되니까 좀 자세하게 확실히 participation, participant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요. 자, majority, 다수, 대다수. majority, 다수, 대다수. 이거 명사예요, 여러분. 자, majority, 빈출 표현부터 조금 볼게요. 과반수를 획득하다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gain, 얻다라는 뜻이에요. gain a majority, 대다수를 얻다. 대다수가 뭐예요? 반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반수를 획득하다, gain a majority, 과반수를 획득하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the majority of 다음에 뭐가 올 것이냐? 여기 명사가 올 거예요, 이 자리.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군데 자, information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information. 자, information이고 하나는 people. 자, 대다수의 정보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두 개가 왔을 때 이 동사 자리에 뭘 쓸래? information wrong. 대다수의 뭐야 정보가 틀렸어 이런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there 거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 비동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비동사 이제 써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information은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아무리 대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셀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가 왔을 경우엔 동사도 같이 단수로 가져야 돼요. is나 was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people은 어떻게 돼요?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대다수는 뭘로 가져야 돼요? 네, 복수, 대다수, 복수로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 are이나 뭐로 가져야 돼요? more 이렇게 써줘야 되죠. 아시겠죠? 자, the majority of 다음에는 명사의 수의 동사를 일치시킨다. 단수일 때는 단수 동사, 복수일 때는 복수 동사. 이렇게 거기까지요. 자, 여기 위에요. 여기 보니까 prepare a public presentation. 이거 이상하게 관련이 없는 게 나왔네요. 그죠? 자, 관련 없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보너스. 왜? presentation 너무 중요한 단어. 그죠? 나온 김에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presentation은요. 이건 뭐예요? 발표. 발표란 뜻이에요. 그냥 presentation public 공개된 발표를 prepare 준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개된 발표를 준비하다. 그래서 이 목적어예요. A public presentation. 그래서 presentation 명사형. 근데 밑에 보니까 이건 또 뭐죠? 이건 동사. 여기 명사. 즉 목적어. 자, present an award. Present an award. 상을 present. 수여하다. 라는 뜻을 쓰였어요. 자, 상을 수여하다. So present an award. 그죠? 여기서는 동사에서 present. 아, 다 발음이 바뀌었죠, 제가. present. 그 다음에 여기는 presentation.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자, 보너스. 보너스입니다. 자, 다음 단어요. 자, provide. 공급하다, 제공하다. 네. provide. 중요하죠. 빈출 표현부터 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직역하자면요. B를 가지고 A에게 준다 라는 말이에요. B를 가지고 A에게 준다. 그죠? A는 누가 나오겠어요? 사람, 사물? 여기는 사람이 와야 되고요. 가지고 주는 건 뭐? 사물. 이렇게. A는 사람, B는 사물.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provide a with B.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beginning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beginning blank. 그리고 여기 B는 priority. 자, priority는 우선권. 자, beginning blank에게 priority 우선권을 provide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A, photograph. photograph 뭐예요? 사진. B, photography. photography 뭐죠? 사진술. 자, C, photographer, ER 붙였어요. 이게 사람, 사진작가. 자, 초보 블랭크에게 provide 우선권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ABC가 다 명사예요. 여기 명사 자리인지는 알겠어요. 목적어니까. 자, 누구 넣어줘야 돼요? 명사 중에서도 사람 명사. 그래서 photographer, 이거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 사물 조금 구별을 해보고. 자, 밑에요. 여기 전치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to, for. 아,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to하고 for는요. 뭐죠? 사람 앞에 많이 쓰는 전치사.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어디로 와요? 요 뒤로 so.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이 뒤로 가고 요게 사물이 요 앞으로 가져요. 그죠? 그래서 provide B to A,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B for A, A에게 B를 제공하다.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provide A with B, provide B to A, provide B for A. 굉장히 중요해요. 예,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CF, 비교. 자, providing하고 마냥 뭐뭐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provided, 마냥 뭐뭐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냥 뭐뭐라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죠. if, if란 아이가 생각나요. 같은 뜻이에요. 접속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roviding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기도 provide 뒤에도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접속사죠. 그죠? providing, provided 주어 동사. 근데 왜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어요. 누구? 대지? 네, 생략됐습니다. 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providing that 주어 동사 같은 뜻이에요. provided that 같은 뜻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꼭 기억합시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자, revenue, revenue, 수익, 세입이란 뜻인데, 자, re가 뭐예요? re, 여러분. 다시. 자, 아시잖아요. 응? repeat, 다시. 그죠? 자, re가 들어간 물이 다시라는 뜻으로 쓰이고, v에는 이게 어원이 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더 일 열심히 하면 나한테 다시 오는 거 뭐? 이거 수익이란 뜻이죠. 나한테 다시 와 수익. 얼마나 즐거운 단어예요. 자, revenue 수익이란 뜻이에요. 자, 밑에 빈출 표현을 조금 볼까요? income 안으로 온대잖아요. 나한테 수익. 그죠? profit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아이니까. 자, 여러분 다 알죠? profit 이익이란 뜻이고 return 다시 들어온대잖아요. 그죠? 나한테 다시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돈. 그죠? 수익. proceeds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뒤에 뭐가 붙었어요? s 이익. 수익인데 S가 붙었다. 무슨 얘기냐? 가산명사란 얘기죠. income도 쓸 수 있어요. revenue도 쓸 수 있고. 영어에서요, 여러분, 돈과 관련된 것 중에 돈, money 빼고는 다 가산명사입니다, 여러분. 다 S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st, price, 가격, 그죠? 뭐 비용, cos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cash, 현금. 현금. cash, 현금, 요것도 마찬가지고, refund, 환불. 요것도 우리 뒤에다 S를 쓸 수 있는 가산명사예요. 누구 빼고? 진짜 money 빼고. 그죠? 그래서 요거 다 우리 가산명사로 쓰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어서 나온 거고요. 자, 나머지 revenue하고 income도 S를 쓸 수 있어요. 자, 기출되었던 표현 한번 볼까요? An overall increase in revenue죠. 수익에 있어서의 an overall, overall 형용사예요. 전반적인 increase, 여기 명사, 증가란 뜻. 그죠? 그래서 수익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증가 이런 뜻으로 나왔었어요. 자, net revenue 하면 뭐 순수익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자, production. 자, production 볼까요? production. 자,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죠. shun. 그죠? 자, 동사형은 produce, produce, 생산하다. 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produce에서 파생된 명사가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죠? 자, 첫 번째 지금 배운 것이 production, production, 생산이죠. 자, 밑에 보니까 product, product, IOM 뺐어요. 그죠? 그래서 product인데 이거는 품, 품.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생산품,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productivity, productivity는 뭐예요? 생산성, 요걸 나타내요. 그래서 produce에서 지금 파생된 명사가 몇 개? production, product, productivity. 그죠? production, product, productivity.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니까 세 가지를 다 익혀두시고요. 자, produce에서 한 가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냐면 농산물이란 뜻이 있어요. 자, 아이고, 농산물이란 뜻이 있는데 이 농산물일 때는 뭐예요? 이게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셀 수 없어요. 여기 제, 그쵸, 불가산 명사. 농산물, 불가산 명사. 그것도 기억합시다. 자, 다음 단어요. 자, negotiation, negotiation, 협상이란 뜻. 자, negotiate, negotiate, 협상하다, ate, 동사형이죠? 그죠? negotiator,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섭자. 협상하는 사람. negotiatory, negotiatory, 형용사, 교섭에, 협상에. negotiation, negotiate, negotiator, negotiatory. 그죠? 요거까지 다. 자, 협상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또 중요하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 팔세블에서 계약, 뭐, 회사 인수하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회사 합병하는 거. 협상하는 거. 비즈니스에서 협상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negotiation, negotiate, negotiation, negotiate. 특히 동사명사.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빈칠 표현 볼게요. After months of negotiations. 자, 수개월, 수개월, months. 수개월 후에, 뭐에? 협상, 응? 협상의 수개, 아, 이렇게 돼. 자, 수개월간에 이렇게 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수개월간의 협상, after, 후에 이렇게 가져야죠. months of. months of, 수개월간의 협상 후에 이렇게, 수개월간의 협상 후에 이렇게. be in negotiation with, 누구와의 협상 안에 있다잖아요, 그죠? 누구와의 협상 안에, 그래서 누구와 협상하다 이런 뜻으로 be in negotiation with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다음. 자, accurate, accurate 정확한이란 뜻이에요. accurate, 빈출 형용사 we, accurate 정확한. 자, inaccurate 부정확한 인자 하나 붙여서 뭐 반대말. 자, inaccurate 부정확한 얘도 중요해요. 정확한 것도 중요하고 부정확한도 중요하고 누구도 중요해. 정확하게 얘도 중요해요. 그죠? 자, accurately, accurately. 자,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accurate 정확한, inaccurate 부정확한, accurately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기출 표현 볼까요? provide accurate data, provide accurate data, provide 아까 봤죠, 그죠? 자, 준다라는 거잖아요. 제공하다. accurate data. 그죠? 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다. accurate data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다. 자, 다음요. 자, register. 자, 그죠? register. 자, 요거 볼까요? 자, 요거 뭐죠? 등록하다. 자,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register. 그죠? register 등록하다. 자, register 등록하다. 자, 동사죠. 그죠? 명사는 registration. registration 이렇게 써죠. register 등록하다, registration 등록. 자, 기출 표현부터 볼게요. register with reception, register with reception. 자, reception에 어떻게 등록했다는 얘기. reception에 프론트 데스크에 접수했다 이런 얘기, 등록했다는 얘기가. 자, 밑에 보니까 자, registration for the conference, registration for the conference. 자, 회의에 어떻게 회의 참석 등록이란 뜻이에요. 여기 ER, register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에 등록하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register with 하나는, 또 하나는 register for, 이렇게 씁니다. 뭐예요? register with 단체 장소, register for 강의 교육 과정. 이걸 좀 나눠 쓴다는 얘기예요. 전체사를 참고를 좀 하세요. 자, register with 단체 장소, register for 강의 교육 과정. 이렇게. 예를 들면, 뭐, register with 뭐가 있을까요? A government 얘기하면 뭐 정부에 등록해. 그다음 register with a office 뭐 사무소 사무실에 등록해. 그다음 뭐 또 register with 잘 쓰는 표현 중에 register with a doctor 의사의 환자로 등록하다. 즉 뭐죠? 이거 접수하는 거 진료 접수한다라는 얘기. 진료 카드에 진료 작성한다. 진료 접수한다. 진료 카드 작성한다. 이렇게 쓰여. register with 장소.
그죠? 우리 다음에 register for 다음에는 강의 교육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So register for the class. Register for a course. 그죠? 그래서 수강 신청하다, course, class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예. 다음 단어. 자, finalize. finalize 마무리 짓다라는 뜻이에요. finalize 마무리 짓다. 자, finalization. 그죠? 명사형이니까 마무리 완결. final 많이 쓰죠, 우리. 자, final 마지막에. 나 finally 마침내. 이렇게 형용사 부사로 우리가 쓰죠. 자, 빈칸 표현은요. finalize a contract. contract이 뭐예요, 여러분? 계약.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계약에 계약 마무리 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 맺었다는 얘기죠. finalize the contract. finalize a contract. 자, 요거 요거랑 좀 중요한 동사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sign an agreement. 자, agreement가 뭐예요? 합의에 sign하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계약 체결했다는 sign an agreement. 근데 sign 대신에 뭐도 써요? make. make. make an agreement. 다 중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sign an agreement, make an agreement도 같이. 자, 계획을 마무리하다 finalize the plan. 자, 빈칠 표현. 네. 다음 갈게요. 자, qualification, 자격, 자질, 능력. qualification, 자격, 자질, 능력. 자, 토익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자, 동사 볼게요. qualify, 어디 어디 누구누구에게 자격을 주다. 동사예요. qualify, 누구누구에게 자격을 주다, 적임으로 하다. 근데 이제 여기 qualified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형용사로 바뀌죠. qualified, 자격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qualified 다음에는 여기 마찬가지로 너 사람 쓰고 싶니? 사물 쓰고 싶니? 자꾸 물어봐요. 토익이 우리한테. 그죠? 그럴 때 qualified 자격 되는 거는 사람을 쓰겠어요? 사물을 쓰겠어요? 당연히 사람을 써야죠. 그죠? 자,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만 여기 기출 표현에 여기 단어가 조금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조금, 예, 잠깐 보면 applicant 아까 얘기했었나요? 자, applicant이 뭐예요? 아, 얘기를 안 했군요. 아까 participant를 얘기를 했고. 자, applicant는요, 신청자란 뜻이에요. application은요, 신청이란 뜻입니다. cation. 그럴 때, 여기 application 쓸까, applicant 쓸까, 이런 걸 물어봐요. 사람 누구? applicant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qualifying은요, 자격을 부여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예선 게임이 어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qualifying game. 그죠? 그 다음에 또 qualifying match. 자격 주는 거잖아. 본선 올라가는 자격. 그래서 qualifying game, qualifying match.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qualified 다음에는 우리가 뭐 써줘요? 사람. 사람 써주는 뭐 형용사 많이 물어보는데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어요. motivated, motivated. 뭐 의욕이 가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험이 풍부한 experienced. 그 다음에 뭐 숙련된 skillful 이런 것들. 그런 거 다음에 사람 명사 쓴다라는 거 다 자격 주는 자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 또 있었네. 아까 전에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운 단어 dedicated, 헌신적인. 이런 거 자격, 자질과 관련된 사람을 물을 때 쓰는 형용사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자, 한번 기출 표현 읽어볼까요? 자, qualified applicant for an internship. 자, 이 자격, 인턴십에 대한 일단 지원자에게 자격을 준다. 그래서 지원자에게 인턴십, 자격을 준다는 얘기고요. 자, 밑에 qualified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뭐 명사를 수식하겠죠, 이렇게. 그죠? applicant, qualified for the position. 그죠? 그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갖춘 applicant. 이렇게 또 우리 수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 자, 다음요. throughout. 자, 내내, 기간. 기간일 땐 내내예요. 도처의 장소. 자, through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뚫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죠? throughou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hroughout도 뚫고 지나가는데 기간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내 쭉 이런 뜻이고 자 장소가 오면 도처의 곳곳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예문 한번 보면요. They export their product to market throughout the world. 그들은 export 뭐 했어요? 수출했어. 그들의 뭐를? product를 생산품을 어디에? market에 어디 뭘 통해 어디? 어? The world 곳곳에 그죠? 전 세계 곳곳에 도처에 수출했어요. 이렇게 throughout the worl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roughout the room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방 구석구석에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the museum is open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the year. 자 museum이 열어 throughout the year 기간이에요. 내내 연중 내내 1년 내내 이런 뜻 이렇게 기억합시다. throughout 기간 내내 throughout 장소 곳곳에 도처에 이렇게요. 자 다음 자, generate. 자,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자,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아까 배운 produce가 나와 있네요. 자, 동의어예요. 만들어내다. 그죠? 아까 produce가 만들어내다, 생산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produce, generate, produc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같은 뜻이에요.
Generation 이건 명사 산출 발생 generation, generative 발생의 형용사 자 빈출 표현 볼게요 generate electricity power 자 전기 동력을 generate 발생시키다 전기 동력을 발생시키다 generate profit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럴 때도 profit와 같이 써요 아까 profit 나왔었죠 가산명사 자 다음 자 favorably 뭐죠 호의적으로 순조롭게 부사입니다. favorably. 그죠? 자, 형용사를 보니까 ly 빼고 뭐라 그래요? favorable. 호의적인이라고 나와 있고 자, 밑에 favorite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용사인데 좋아하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favorable과 favorite 구별 가능하시겠죠? 자, favorite은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 내가 매우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가장 좋아하는, 매우 좋아하는 favorite. 그죠? favorite sport, favorite food, favorite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favorable은 내가 태도가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좀 구별이 가능하죠. favor 이것이 명사 그리고 동사 다 써요. 자, favor 자, 호의 명사. 호의를 보이다 동사. favor 호의 명사. 호의를 보이다 동사 다 쓴다라는 거. 네. 다음 단어요. 나왔네요. 그죠? 좀 전에 나왔던 거. 자, 중요한 단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자, applicant. 지원자. 사람이에요. 그죠? 또 아까 전에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application. 지원, 신청. 사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사람, 사물. 구별합니다. applicant. 지원자. 이 ant가요. 사람을 나타내는 이 명사어미예요. 그죠? 그 participant도 마찬가지고 뭐 있어요? accountant도 있죠. 회계사. accountant. 이런 것도 ant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shown 요것은 이제 사물, 지원 신청. 구별하세요. 자, 동사가 apply. 동사가 apply 지원하다, 신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동사? 자동사. 자, 뒤에 보니까 뭐 하고 다 있어요? 밑에 여기. 자, apply for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명사 쓰고 싶어. 절대로 뒤에 바로 명사 안 옵니다. 어디 어디에 지원하되 어디에 for 전치사 너무 중요해요. 자, 따라해 볼까요? apply for. apply for. 그죠? apply for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for 전치사 꼭 써 줘야 돼요. 그죠? 밑에 apply to 나와 있어요. 물론 for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apply to는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적용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이 알아두셔야죠. 그러나 누굴 더 알아야 돼요? For, apply for.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apply to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적용되다 라는 뜻. 자, 밑에 봅시다. 자, this doesn't apply to beginner. 이것은 beginner에게는 apply to 적합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So I'm not qualified to apply for 대접. 나 그 잡에 지원할 qualified 아까 자격 갖춘 형용사, 비동사 같이 썼어요.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 그죠? 비동사, 형용사 같이 쓰면 뭐가 돼요? 서술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야?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어디 그 잡에 지원할 자격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빈출 표현 마지막. 자, 마지막 빈출 표현 여기. 자, applicant for a position. 구직자를 위한 an applicant. 구직을 위한 applicant. 신청자죠. 그죠? 그러니까 구직을 위한 이거 직업이잖아요. 이거. 이거. position. 직업에 대한 신청자. 그죠? position. 직업에 대한 신청자니까 이거 뭐요? 구직자라는 뜻이라는 거. 이런 표현도 빈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an applicant for a position. 네, 여러분. 이제 저와 20개의 단어를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단어를 설명하면서 중요 포인트. 집어서 군데군데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저 윤우석 강사도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